수도권 전철 1호선 소요산역에서 연천역 구간은 오늘도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기 공급에 이상이 있다는 것만 확인됐을 뿐 언제 복구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석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제 셔터가 내려져 있는 소요산역 입구. 열차 운행 중지 안내판에는 언제 운행이 재개되는지에 대한 문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운행이 중단된 구간은 지난해 12월 개통된 수도권 전철 1호선 소요산, 청산, 전곡, 연천 4개역. 이 구간은 지난 16일 오후 6시부터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열차 시공사인 국가철도공단은 전동차에서 나오는 강한 고주파로 필열기가 손상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아직 필열기 손상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며 열차 운행 재개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전동차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경원선 운행을 재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요산 연천 구간이 필열기 이상으로 전기 공급이 끊긴 건 벌써 5번째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